네, 선생님. 대한민국은 불륜의 도시입니다. 맞습니까? 뭐 꼭 대한민국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아니요, 선생님. 다른 나라는 관심 없어요. 대한민국은 불륜의 도시입니다. 요즘 맞습니까? 시대가 좀 그렇죠. 네. 진짜 저는 요새 말도 안 되는 것들 너무 많이 보고 바람피는 유부녀들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의 상담을 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람피는 여자들이 특징이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들, 그리고 술을 좋아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초점을 조금 흐리는 것 같아.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서로가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 네. 세 번째, 사주가 네. 거진 높지. 사주가 높다라는 게? 사주가 팔자가 세지. 팔자가 세면 바람기가 많나요? 그렇죠. 좀 바람기가 많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팔자가 세다고 하잖아요. 무당 선생님들이. 그럼 무당 선생님들도? 아니, 무당 선생님들은 네. 사주가 팔자가 세니까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신을 모시잖아. 정말 뜻하지 않아요? 한 70대 여자가 아들 같은 사람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근데 그런 사랑에 빠지면서 그 아들이 아들보단도 더 어려. 몇 살 차이에요? 한 30년? 30살 차이나요? 응, 30살 차이 나는데 네. 그 아들이 아들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뭐를 하냐면은 그 사람은 꼭 저기 뭐 제비야, 제비. 춤추다가 만났어. 네. 근데 이 남자들 이 엄마가 확 변한 거야. 완전히 빠진 거야. 근데 밤마다 그 사람한테 어떤 목적을, 이 제비는 목적을 가졌잖아. 그렇죠. 그 목적을 갖다 보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 엄마하고 살아가는데 동고인이지, 동고인.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밤마다 자기 옆에서 앉아주고 안 해준다는 거야. 나는 진짜 그런 점사를 나한테 물어보고 올 때 참 내가 어떻게 이 엄마를 달래서 보내야 되나 싶어. 그런 거를 내가 점을 볼 때는 정말 나도 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내가 이 바람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어떻게 내가 내 말을 들으려야 되는데 벌써 이미 국경을 넘어갔거든. 네. 그러니까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뭐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면 눈도 멀어지는 것처럼 네. 다 모든 게 이렇게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지. 좋은 소리만 들을 것 같으면 정보지 마. 그냥 본인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해. 근데 여기 와서 쓴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그렇다고 내가 맨날 나쁜 소리만 하겠어? 그쵸. 좋은 손님들한테는 왜 점 봐. 볼 거 없어. 너 열심히 살아. 이래. 너 너무 좋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내가 나쁜 소리 하거나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나한테 확 화를 내, 막. 네. 그래갖고 막 소리 지르고 어쨌든 내가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그래요, 선생님. 근데 이게 컨텐츠의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륜들의 특징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불륜의 끝은 제가 알기로는 좋은 결말이 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거는 맞죠, 선생님?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고 네. 내가 팔자에 고독살이 있어서 일부 종사를 못해갖고 이부 종사를 하면 모르는데 서방이 있으면서 장난질을 하는 거는 네. 그거는 글쎄 그거를 내 원하는 대로 나를 남을 내 가족을 아프게 했는데 내 눈에서 피눈물 안 날까? 맞아요. 피눈물 날 수 있어. 남자도 그냥,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바람피면 안 돼요. 아니 바람 글쎄 바람 피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정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저는요 은장도 문화가 다시 나왔어. 다시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은장도 문화 있잖아요. 이제 딱 내 몸을 건드리면 은장도 탁 꺼내가지고 자결할 준비하는 미국네. 자, 오늘은 불륜의 이거 불륜의 너무 좀 그렇다. 아, 불륜의 도시 맞으니까 불륜의 컨텐츠를 갖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에 지나치는 행동은 하지 말고
지금 바쁜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 네. 국가가 너무 힘들어. 어? 네. 정부가 힘들고 우리 국민들이 힘드니까 조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좋은 거는 습득하고 네. 나쁜 거는 습득하지 말자. 네. 알았죠? 네.